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은호수입니다. 누군가를 꽃이라고 잠시 착각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가 나를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영원한 너의 봄이 되어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나라는 꽃의 향기를 들이쉬어 보렴 이런 뜻이에요. 네. 또 상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이란 게 전혀 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에 나와서 봤을 때는 당연히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사랑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봄의 끝을 잊어버리고 꽃의 향기를 들이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네. 활동명이고요. 뜻이 궁금하신가요? 네. 뜻을 설명하자면, 저는 가끔 제 마음의 풍경을 상상해보곤 해요. 그럴 때, 때로는 마음에 비가 엄청 내릴 때도 있고, 폭풍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이상적인 기분이 들 때, 제 마음의 풍경을 바라봤을 때, 한가로운 이제 호수가 햇빛에 비춰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수면으로 빛나는 그런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은호수라는 건 저의 이상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음악에도 그런 이상향을 담고 싶어가지고 은호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킬링이란 거는 귀에 꽂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독되는 멜로디라는 건 당연히 프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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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킬링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조금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면 들이쉬어라는 그 가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사랑이란 걸 앞선 가사에서는 되게 막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가사들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면 들이쉬어 라고 딱 반전시키는 저의 마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름다움을 알아라는 곡 싱글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곡들이 사실 정말 나가기를 기다리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곡을 이제 싱글로 내보다가 연말쯤에는 EP나 정규로 한 번에 좀 여러 곡을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참 그 질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 방식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프리즘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프리즘 같은 뮤지션. 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이 세상에 프리즘이 하얀 빛을 딱 쏘면은 이제 무지갯빛으로 이제 빛을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무지갯빛깔을 노래로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단 제가 락큐 채널에 다른 아티스트 영상도 많이 봤는데 되게 개성도 다들 강하시고 음악적으로 되게 진실성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 이 채널을 또 찾아보시는 시청자님들 또한 평범하진 않은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제 또 인터뷰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서면으로는 조금 해봤는데 영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조금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터뷰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볼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message.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은호수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더 이상 뭘 해야 되죠?